살아있는 보석은 눈물이라 했던가요?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을 들으며 우리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여객선 터미널은 섬들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도초 간대요? 예? 도초. 도초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흑산도. 흑산도? 흑산도는 봄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또 한번 가려고. 한번 가보면 자꾸 가보고 싶은 게 우리 섬들의 매력이죠. 어디까지 가세요? 가고도까지 갑니다. 가고도는 어떤 일로 가세요? 아, 그냥 좋다고 그래서 그냥 관광으로 왔습니다. 한겨울 가고도에는 어떤 재미가 기다릴까요? 하루에 한 번 가고도까지 가는 배가 목포항을 출발합니다. 2012년 개통된 목포대교, 남도의 아름다운 섬으로 통하는 관문입니다. 날씨 괜찮습니까? 네, 어제까지는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좋다네요. 뭐 1년에 한두 번 이런 날씨 있을까 그 정도로 좋답니다. 비금, 도초도, 흑산도, 태도를 거쳐 가고도까지 가는 이 배는 섬 사람들과 관광객들의 생명선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두 시간쯤 달리면 이미자 씨가 부른 흑산도 아가씨의 고향에 도착합니다. 승객들 대부분이 여기선 내리는군요. 흑산도 자체도 아름답지만 근처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홍도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목포에서 가거도까지는 뱃길로 210km.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칠고 긴 항로 중에 하나입니다. 목포에서 흑산에서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상태가 있거든요. 상태까지 하고 또 상태에서 가거도까지는 또 파도가 엄청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겨울에 가거도는 뭐 한 3일에서 멀게는 일주일도 가거도를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3시간 반 만에 도착한 상태도. 이곳은 낚시인들에게 유명한 섬입니다. 지금이 무슨 철이에요? 강생이 잡은 철입니다. 지금 뭐가 많이 나와요? 혼자와요. 선착장이 따로 없는 섬에서는 작은 배를 이용해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데요. 여객선에서 작은 배로 사람과 짐이 옮겨 타는 모습은 이곳이 아니면 좀처럼 보기 힘든 진 풍경입니다. 여객선은 이제 마지막 여정, 가히 사람이 살 만한 섬 가거도를 향해 달려갑니다. 여름이면 관광객들로 붐비지만 겨울철엔 태도를 지나면 배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긴 항해에 피곤할 법도 하지만 부자는 둘만의 첫 여행이 무척 설레나 봅니다. 저는 큰 부담을 안 줬는데 그래도 수능 때문에 많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시험 끝나면은 그쪽으로 아버지로 갈 생각에서 아버지가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가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로 30년째 겨울이면 가거도를 찾는다는 낚시인을 만났습니다. 첫째는 가거도가 고기들이 이제 굵다는 거, 크다는 거, 그거 큰 거 몇 마리 잡으려 합니까? 한 마리요. 못 잡으면 안 갑니다. 못 잡으면 안 가고? 그러니까 오늘에는 가고. 목포를 출발한 지 4시간 반.
드디어 우리의 최종 목적지 가거도가 보이는군요. 우리나라 최서남단 가거도는 서울 여의도의 3배쯤 되는 면적에 주민 55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등 소문으로만 들었다고 할 정도로 멀고 외딴 섬. 이곳이 바로 가거도입니다. 가거도에는 생명의 바다, 그리고 거기에 기대어 사는 소박한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가거도는 온몸이 빨갛다 해서 불볼락이라고 불리는 열기가 제철인데요. 배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안 맞고 좀 그랬지. 그때 몇 시간 타고 왔어? 그때 8시간, 9시간, 10시간 타고 왔지. 옛날에는 자고 댕겨 올 때도 자고 갈 때도 자고. 지금은 목포에서 4시간 반 만에 오니 세상 참 좋아졌다 싶습니다. 불볼락도 맛있어. 고기 많이 잡았어? 네, 많이 잡았어. 네, 많이 잡아야 돼. 가거도 최고령 현역 어부인 고흥산 할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고기를 막 많이 잡으다가 놈도 나눠먹고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고흥산 할아버지가. 야. 할아버지가 고기잡이에서 돌아오면 배 앞에는 늘 사람들이 몰립니다. 삼식이 내 거야. 아니 내 눈에 남겨. 아, 왜? 또 물고기를 아낌없이 던져주시네요. 가거도 갈매기. 가거도 갈매기. 갈매기라고 하려고. 가거도에서는 이렇게 물고기를 얻어가는 사람을 갈매기라고 부르는군요. 여자들 갈매기. 여자 갈매기. 여자들 갈매기 저 찍으세요. 여자 갈매기. 어, 이거 돌려봐, 돌려봐. 언니하고. 갈매기야. 갈매기야. 가거도 특갈매기요. 고기 배 들어오면 이렇게 받아갖고 가세요? 예. 가거도 사람들은 고기 배가 오면 나눠갖고 이렇게 막 먹어요. 딴 배들은 안 주는데 우리 배는 특히 많이 아버지가 막 이렇게 남 주는 걸 좋아하셔갖고 이날 평상 한 몇십 년을 이렇게 하셔도 너무 반을 주고 반을 갖고. 사람 갈매기를 챙기고 나니 남은 건 이것뿐인데요. 어판장이 따로 없는 가거도에선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항구로 나와 직접 생선을 구입합니다. 내가 오늘 목포 나가니까 가지고 와서 우리 식구들하고 형제간들하고 맛있게 해서 먹으려고 그래 준비해가지고 간 거지. 점심때가 한참 지나 집으로 가는 길. 낚싯배 선장을 하는 친구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인도님 거기 많이 잡았는가? 네, 오늘은 몇 마리 잡았어요. 날씨가 차서 간데 거기도 이게 안 나. 네, 안 나온다. 그런데 살림망이 묵직한 걸 보니 낚시인들은 재미가 좋았나 봅니다. 보기 좋은 큰 감성돔이네요. 여기 죽을 쌤인가 돼, 감성이는. 죽을 쌤. 한 그릇 먹으면 시원해. 요즘 뭐 열기는 많이 나와요? 아, 앞선에 나왔는데 날짜가 지났고 못 해, 의장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날씨가 풀려야 돼, 고기 좀 잘 나올 텐데. 풀려야 돼, 잘 나오지. 원래 가거도 주변은 전국에서 최고로 치는 천혜의 어장입니다. 큰 거 잡았죠. 이 선장님을 채우 잘해 임선장이. 여기 가거도에 낚시꾼들 많이 오잖아요. 어떠세요, 아버님? 많을 거 좋지. 지방에 많이 오니까. 아버님이 이제 열기도 잡고 그러니까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손님들이 와서 고기 못 잡으면 또 열기도 사고 가고 또 우럭도 사고 가고 이제 그런 이제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도. 가거도에는 마을이 세 개 있지만 주민의 대부분은 이곳 일구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겨우 반찬거리만 남겨왔지만 할아버지가 또 물고기를 챙깁니다. 아, 이 사람 저 사람 오늘 다 죽어 이제.
빨간이. 할아버지는 집에 찾아온 일을 결코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생선 같은 거 옆에다 놓으면 막 확 주워가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도 이렇게 갈매기처럼 와가지고 주워. 나눌 때 더 행복하다는 고흥산 할아버지. 기름값도 안 나온다니까요. 보셨죠? 남같이 막 알뜰해 갖고 고기 잡으셔 갖고 이렇게 저 꼼꼼하게 하면 돈을 벌 텐데 아무래도 남 다 주는 게 일이요. 남들 챙기다 보니 점심인지 저녁인지 모르겠습니다. 찰진 열기 구이에 갓 잡아온 싱싱한 불볼락으로 끓인 얼큰한 찌개까지 큰딸이 정성들여 차려낸 밥상입니다. 아버지 생선을 잡으셔갖고 거기 돈 좀 만들어야지. 아버지는 다 넘주고 어디 돈 벌라요. 희끼라 생선 술만하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해야 너무 드시려면 하지 말어. 못 먹어. 내 집 온 사람들 하나 주위에 그것도 마음이 시원하지. 그 두크가 한나 둘 급하고 몇백 년을 내야 산다고 그런 행동할 거냐 내가. 아버지는 남 말 안 들어. 다음에 우리 아버지 손 좀 보셔. 손 좀 봐요. 이날 평상 일을 해왔고요. 평생 굳은 살 박히도록 일을 했건만 모으기보다는 나누기 바쁜 아버지가 걱정된 큰딸의 애정어린 불평입니다. 나누며 사는 것은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부들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아침부터 바다가 심상치 않군요. 변화무쌍한 섬 날씨. 급기야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가거도의 겨울 날씨는 하루 걸러 주의보가 내릴 만큼 거칩니다. 날씨가 이러니 할아버지는 집에 계시는군요. 바다에 나가지 않는 날이면 할아버지는 이렇게 작은 여유를 즐깁니다. TV가 좋지. 이제 고기압을 안 나가면 이거 보고 탁구 보고 진비로 보고 불밀 것이 이인신 보고. 바람이 좀 잦아들고 풍랑주의보가 해제되자마자 마을 어부들은 바다로 나갈 채비를 서두르는데요.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 요 문어. 이 돌문어 잡으러. 돌문어 잡으러 지금 가려고. 엄청 지금 많이 난대요, 돌문어가. 부부가 함께 고기를 잡는 임유석 어부. 고기잡이가 생업이니 바람이 분다고 쉴 수는 없습니다. 여름에는 돌돔과 농어. 겨울에는 감성돔과 불볼락 등 가거도 앞바다는 1년 내내 풍요로운 곳입니다. 선발이 척척 맞는 부부. 세상 풍파를 함께 겪어낸 30년 호흡입니다. 왜 다 놔두는 거예요? 이거? 네. 상어다. 상어다. 결코 녹록치 않은 일이지만 이 소리를 들으면 힘이 절로 나는데요. 문어다! 문어, 문어. 문어다! 돌문어! 문어다! 가거도에는 1년 내내 돌문어가 나지만 특히 찬바람이 부는 요즘이 제철입니다. 아, 돌문어가 엄청 날 때는 많이 나는데 오늘은 잘 안 들었네. 자네 자라. 자라? 이게 자라요? 응, 자른 편이야. 얼마나 커야 돼요? 한 3kg. 힘이 넘치는 돌문어. 그런데 이런 정도는 평소에 잡은 것에 비해 작다고 하네요.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 평소보다 절반밖에는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10kg 잡았네, 10kg. 가거도의 갯바위는 겨울이면 더욱 뜨거워집니다. 전국의 낚시인들이 대물을 찾아 이곳을 찾기 때문이죠. 가거도는 추자도, 검은도와 더불어 우리나라 최고의 낚시터입니다. 활처럼 휘어지는 낚싯대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끝까지 힘겨루기를 할 정도로 강한 힘을 쓰는 이 물고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거도를 낚시의 명소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녀석, 감성돔입니다. 이야, 어떠셨어요? 좋죠. 이 맛에 낚시 다니실 건데. 최고죠. 가거도에서의 감성돔 낚시는 12월에서 3월까지가 제철입니다. 좋죠. 아시면서. 최고죠. 낚시는 기다림이라고들 하지만 가거도에선 별로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이 손맛을 보기 위해 낚시인들은 전국 각지에서 가거도까지 그렇게 먼 길을 달려오나 봅니다. 이번에도 씨알 좋은 감성돔이네요. 꽉 찼네요, 이제. 이 묵직한 살림망이 낚시인에게는 최고의 보상이 아닐까요? 배에서도 물고기와의 한판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이번엔 낚싯대를 잡고 씨름을 할 만큼 강적을 만났습니다. 뭔가 큰 놈이 걸려든 모양입니다. 대물 부실인데요. 크고 힘이 좋아 인기 있는 낚시 어종입니다. 아, 지금 이게 제일 맛있을 때예요. 이 찬바람 나고 그럴 때 이때가 제일 맛있죠. 그날 밤 외출을 나서는 고흥산 할아버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바다 소식이 궁금하던 차였습니다. 낮에 돌문어를 잡아온 임유석 씨가 할아버지를 초대했습니다. 오촌 문어 잡아갖고 문어 삶았어. 바다의 보양식이라고 불리는 돌문어 숙회. 맛있게 생겼다. 보기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돌 정도로 먹음직스러워 보이는군요. 나로 밥 없네. 겨울에는 육질이 단단해 그 맛이 가히 일품입니다. 오전 문어 맛이 어짜요? 가을 문어 맛이. 입미가 아주 진미가 좋지. 여기 문어가 문어가 맛이 가을 문어 딱딱하고 맛이 좋은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함께 나누는 이웃이 있어 마음 넉넉한 저녁입니다. 오촌님 어디 가야 불볼락을 많이 잡소? 감녀, 국풀도 또 저 바닥 견력 나 예, 바깥에 바닥에 그런데 쳐야 배가 많이 걸리. 그러니까 요즘은 물 수영이 나빠갖고 고기가 많이 안 난다고. 옛날에는 그것이 뭐
한번 기물지만 기물 한 트레가 100발 정도에서 한 200kg, 300kg 걸리거든. 근데 그런 요새는 그런 고기하고 안 걸리버려. 예, 오춘님 여틀로 가야 되겠구 말아. 60년 어부 생활에 살아있는 노하우는 따뜻한 밥상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요? 오래 잡은 문어는 원래 가오도가 인심이 좋은데요. 인심이 좋은데 그래갖고 잘 인심을 뭐냐면 가위가 좋은 데가 없어.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전부 이 가면 행님 동생 사돈 그렇게 되버린 가오도가 전체가. 어울려 살아가는 섬 사람들의 정이 느껴집니다. 한때 가거도는 사람이 1,500여 명이 살 정도로 번성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섬을 떠나고 좁은 돌담길 사이사이로 빈집과 집터만 남아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텃밭 수확이 제법 쏠쏠합니다. 평지가 적은 섬마을에서는 조그만 짜투리 땅도 귀하기만 합니다. 여기가 동네가 다 이런 데가 집이었는데 이제 사람들 다 육지로 가불고 빈 집 뜯어갖고 여기다 밭을 만들어갖고 무, 파 이런 거 심어서 먹고 그래요. 세상사가 돌고 돈다면 도시로 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이곳에 집을 짓고 정착할 날도 돌아올까요? 바람이 조금 차고 오늘은 고흥산 할아버지도 바다에 나오셨네요. 젊은이들이 귀한 섬에서 선장과 선원들 모두 80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친구 사이입니다. 드디어 지금이 제철인 불볼락이 올라오는가 싶었는데 어째 그 물에 물고기가 별로 없네요. 안 나와요. 아이, 씨알은 어때요? 씨알도 사고. 가거도 앞바다에 고기가 넘쳐난다고는 하지만은 고흥산 할아버지는 젊은 어부들과는 달리 거친 파도를 피해 섬 가까운 곳에 그물을 치다 보니 수확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고기가 걸리면 많이 걸리는데 안 걸리면 수다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선원 할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설상가상 그만 그물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나 긁다갖고 나 줄이 세워져버렸어. 이 방판에서 여기가 감겨버려요. 선장도 선원도 망연자실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조업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잡은 고기는 선장이 반을 갖고 나머지 반은 선원들이 나눕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고기잡이가 시원치 않은 날은 고흥산 할아버지가 자신의 몫을 선원들에게 양보합니다. 돌리가 좋아 좋아. 아, 뭐 틀려 그래. 선원 할아버지도 속이 많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물이 동동해갖고 떠. 뜨니까 안 걸리버려. 마음이 착잡한 고흥산 할아버지는 배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배에 오릅니다. 기계를 조이고 다음에 출항할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요.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것 또한 바다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타고 댕겨나와서 사장 같으면 정든 배예요, 이것이. 정든 배고, 또 어장도 입에가 잘하고 또. 요리, 농해리 하리 담겨서 이빨 실에서 한 1000kg, 2000kg. 하루 잡은 거. 요 배로. 그러나 바다는 무엇이든 호락호락 내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값진 걸 얻기 위해선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세상의 이치를 조용히 알려줄 뿐입니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가 선착장에 나타났습니다. 누구를 마중 나오기라도 하신 걸까요? 하루 한 차례 왕복하는 이 여객선이 가거도 항구에 도착하면 섬은 활기가 넘칩니다. 아이고, 저 아버지 갑시다 죽겠어. 이렇게 하고 찍으라고, 이렇게 하고. 얘기 좀 며칠 만에 들어오신 거예요? 한 10일 만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열흘 만에 보셔도 반가우세요? 아, 그러지. 항상 빠른데. 아이고, 작은 딸이 왔군요. 어제 결항한 탓에 생활 필수품 등 유난히 짐이 많군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갈 채비를 서두르는 세 분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여든의 나이에도 손수 운전을 합니다. 항상 아버지 운전하는 게 걱정되니까 운전 조심해야 돼. 아버지 시력도 자꾸 나빠지고 그러니까. 하지만 고흥산 할아버지는 자신만만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저기 막 너무 냉장고도 어떻게 잘못되려고 뒷바꿔하면서 가져불고 이렇게 위험하지 항상. 가거도는 전체 둘레가 22km나 되는 제법 큰 섬인데요. 최고의 절경은 기암 괴석으로 만들어진 섬 등 반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도 딸들과의 나들이에 기분이 좋은 모양입니다. 너무 좋죠? 좋죠, 시원해. 시원해. 세상 맛이 나네, 이제. 진짜 아버지 너무 재미가 많았어. 한겨울인데도 달래가 지천입니다. 거센 바람 속에서도 땅은 이렇게 생명을 키워냅니다. 저기 이거를 장아찌도 담고 소금에 절여놨다가 여름에 노랗게 익어요. 그러면 이렇게 양념해가지고 무쳐 먹으면 그렇게 또 개미지고 맛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이런 거 캐갖고 한 근에 300원이면 10근 캐봤자 얼마예요? 그럼 캐갖고 우리 저기 막 옷도 사 입고 신발도 사고 기차표 신발. 야, 건물도 안 하려 그래. 큰 딸은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나 봅니다. 아버지, 엄마 이렇게 어메 아버지. 막 풀하고 뜯어갖고 어메 메뚜기가 다 있네. 아니 이건 메뚜기 아닌가요? 메뚜기가 12월 달에 이렇게 봄도 아닌데 어찌 이런단가. 어메 메뚜가 참말로 언제도 고생한다. 잘가 살아라 메뚜가 잘가. 미옥 씨는 동심으로 돌아간 듯 신이 났네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이런 날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막걸리도 빠질 수는 없지요. 우리 식구들은 다 모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우리 엄마에다 강서방한테 있잖아요. 아버지 이제 아버님만 이제 건강하면은 더 좋은 일이 많아라. 이제 또 나야 건강한데
이제 나는 이제 인생을 이제 마지막 이제 최고 이제 인생가는 황금 이제, 그러니까 내, 이제 내 새끼들이 제일 이제 달상을 나는 제일 그 축구 좋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를 위한 꽃. 비록 투박하지만 딸들의 진심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닐는지요. 그 저기 갖고. 내 진김에 딸들이 솜씨 자랑에 나섰습니다.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가거도 달래와 해물을 넣고 전을 부칩니다. 아니 맨날 이제 연세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아버지 옆에서 돌봐드릴 수는 없는 거고 어쩌다 이제 한 번씩 오고 그런데 안 아프시고 건강했으면 좋지. 먹음직스러운 안주에 오늘은 딸들도 아버지와 함께 술잔을 기울입니다. 자, 건강은 아버지도 건강하고. 아니 아버지. 자식들 입에 좋은 건 먹이기 위해 평생 애쓴 아버지를 이제는 딸들이 챙깁니다. 아무튼 건강할 동안에 아무튼 배 하면서 무사호로 잘 지내면 돼요. 아이고 아버지 오늘 행복하겠어. 딸들이 이런 딸들이 있어 할아버지는 행복하시겠네요. 새벽부터 가거도가 전국에서 찾아온 낚시인들로 붐비는군요. 어디서 오셨어요? 순천에서 왔어요. 순천에서? 네. 지금이 고기 철인가요? 그렇죠. 포항에서 왔습니다. 아, 포항에서 여기까지? 예. 국도에 처음 반대지 않습니까? 예. 포항도 낚시할 때도 많은데 예. 그래도 여기가 마지막 로망 아닙니까? 아, 이게 낚시꾼들의 로망이에요? 그렇죠. 어떤 걸 목표로 오셨어요, 이번에? 대물이요. 몇 센치? 5자 이상. 겨울이라 아직 어스름이 걷히지 않은 아침 7시. 드디어 낚싯배가 출항합니다. 전포지들도 많지만은 특급포지 들어가기 위해서 좀 서둘다 보면 사고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을 위해서 좀 후반했을 때 7시 7분에 이제 가는 거죠. 오동이요, 신이요, 개린여 등 낚시인이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유명 포인트들이 바로 눈앞에 즐비하네요. 어느 포인트에서 대불이 나올지 기대감이 한껏 커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섬에서 조금 떨어진 여에 내려 낚시를 준비해봅니다. 물색도 좋고 낚싯바늘을 매는 손길이 바빠집니다. 춥지 않으세요? 춥지는 않고 일단 뭐 이렇게 채비하다 보면 오늘 이제 낚시하면서 이제 얼마나 큰 고기가 나올까 이제 설레기도 하고. 아 벌써 건너편에서는 물고기와의 한판 승부가 시작되었군요. 가거도의 매력에 빠져 매년 가거도를 찾는다는 김환성 씨. 낚싯대를 넣자마자 입질이 왔지만 기다리던 감성돔이 아닌 것 같군요. 이게 열기예요, 이게. 아, 그게 열기예요? 이거 반찬하면 맛있어요. 조금 허탈하네요. 자, 그때 바로 옆에서 낚싯대가 휘어집니다. 요즘엔 이런 시알이 아니고 좀 더 컸으면 좋을 뻔했는데 좀 시알이 작네요. 이런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바다 날씨는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안전이 우선.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아, 오늘 별로 재미없었어요. 몇 수나 하셨어요? 총 다섯 수인데요. 뭐 씨알이 자라서 재미를 못 봤다며 보여준 살림망이 제법 묵직합니다. 아이고, 큰 자연산 광어네요. 와, 꽃광어. 오늘 어떤가요? 오늘은 일기가 안 좋아서 좀 조항이 안 좋습니다. 손님들 그 가방이 가벼우면 제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좀 묵직해야 좋을 텐데. 저 고기 많이 있네. 큰 물고기를 낚은 낚시인의 어깨에는 자연스레 힘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 이거 사이즈가 얼마나 되나 이거? 40만 넘을까요? 50 될 것 같은데요? 조항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이 이 정도라니 역시 가거둡니다. 아이고, 애써 잡은 물고기가 파도에 떠내려가는데요. 아이고, 겨우 한 마리 건졌습니다. 이럴 때 참 허탈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너무 이게 파도가 치니까 빠져버렸지. 살림망. 네, 살림망에서 세 마리 잡았는데. 비구통이. 낚시에 대미를 장식하는 건 자신이 잡은 물고기 자랑. 역시 인증 사진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있지. 하나, 둘, 셋. 떨어뜨린 분 안 계세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원줄까지 쫙 끌고 갔는데 챔질하니까 와다닥 떨어졌고. 예상하건대 몇 센치 정도 짜리 된 것 같아요? 한 5자는 될 것 같던데. 한때는 초등학교까지 있었고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로 가득했던 가거도 3구 마을. 지금은 주민 10여 명만이 살고 있는데요. 그 빈자리를 낚시인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임 선장이 능숙한 솜씨로 회를 뜹니다. 부시리는 지금이 가장 회 맛이 좋을 때라고 하네요. 감칠맛 나는 육질을 자랑하는 감성동 회도 오늘은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낚시인들의 저녁 밥상은 황제의 그것 부럽지 않습니다. 도회지 사람들은 절대로 맛보기 힘든 음식이지요. 전국에서 모인 이들이지만 낚시라는 취미 하나로 스스로 몹시 어울립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뭐 경제도 그렇고 또 뭐 경제도 그렇고 스트레스 연속인데 그거를 다 이제 던져버릴 수 있으니까 편안해져요. 뭐 낚시도 좋아하지만은 그냥 가거도가 좋아요. 그냥 20년 넘게 다닌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에 다닌 것 같아요. 여기 왔다 가면은 한 몇 개월은 아주 좋죠. 컨디션이 최고죠. 그 맛에 오는 것이죠. 다시 잡고. 쫓기듯 앞만 보고 달리던 일상을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가가도 아낙네들의 일선도 바빠집니다. 힘들게 잡아온 생선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바다가 직장인 어부들도 출항을 서두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쩐 일인지 바다로 나가시지 않네요.
부지런한 임유석 씨는 벌써 고기잡이를 다녀왔나 봅니다. 아, 지금 해도는 왜 못 나가고 있어요? 선언이 없단 게 선언이. 가면은 조금 줘도 잡지. 불볼락이 많이 났다는 소리에 고흥산 할아버지가 옵니다. 오춘님이 그 가르쳐준대. 그 포인트에다 젓는 게 없어. 오늘 잡아온 불볼락은 크기도 좋습니다. 할아버지도 나가기만 하면 이런 불볼락을 얼마든지 잡을 것 같은데. 지금 웃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어만은. 아니 우리 어르신이 고기를 잡아 오시면은 주민들한테 나눠줘 버려. 선원들이 그것이 그 안 맞아서 어째 우리 목소리가 적어진데 왜 그거 다 나눠주냐. 그래서 오늘 안 가신 것 같던데. 아이 하려나 말라나 나 그런 거 하나 나 이게 안 내가 나쁜 행동 아니야. 너무 좋은 것은 나쁜 것이 행동 아니거든. 고기를 잡으니까 나 남은 거 살아야지. 내가 잡을게. 야, 이 형님, 나 갈라내. 이제 한 잔 수고하게. 아, 야, 몇 마리 갖고 가시오? 아니야. 나 원래 고기를 안 좋아해, 나는. 아, 잡긴 잡으셨구나. 네, 그러면 살펴가십시오. 예, 예. 할아버지는 마음이 많이 언짢나 봅니다. 80평생 바다에서 희로애락을 겪고 살아왔지만은 오늘은 마음이 참 무거운 날입니다. 텔레비전 덕분에 요즘은 많이 알려진 홍합과 거북선. 그거를 갖다 만 원에 샀으니 그런 게 말이야. 매 만나 불겠다. 여기는 밖에 나가면은 대문 밖에 나면 이렇게 홍합도 해가지고 찾는다니 이제 나가면 생선도 가져 이제. 돈 없어도 사는데 여기 가고도요. 육지에선 맛보기 어려운 별미죠. 한번 봐. 아버님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잡으셨어요? 많이 먹지. 이것이 기약기는 맛있다고. 딸들 마음 씀씀이에 할아버지 기분도 조금은 풀립니다. 고홍산 할아버지가 두 딸과 함께 항구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딸들이 대신 선원 역할을 할 모양인데요. 드디어 세 부녀가 만선의 꿈을 안고 출항을 합니다. 오늘 어쩐 일이세요? 아버지랑 날씨가 좋아갖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날 좋게 딸들도 잘하지? 딸들도 잘해요? 아, 날 조용하면 할게. 아버지는 이 거친 바다 위에서 80평생을 보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견뎌낸 세월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그물 작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작은 딸은 능숙하게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초보 어부인 큰 딸은 포부터 영 어설픕니다. 던지지 마! 아버지 던지라는데! 불볼락은 수심 2, 30미터 깊이에 바위 많은 곳에 무리지어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물밑 지형을 잘 알고 그물을 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야, 여기 본판에 바인데가 있어. 바위 많은 데가 있지. 이게 편한 데가 없어. 걸리면 찢어지고 바위 없으면 안 하고.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젊었을 때는 바쁘게 생활하느라 여유가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이미 나이가 들어버리죠.
이제 그물을 걷어올릴 시간입니다. 초보 어부들이다 보니 손발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물고기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날개 걸렸다. 많이 좀 걸려라, 많이 좀. 많이 좀 잡히지. 땀 흘린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처음엔 반짝하더니 영 시원치 않습니다. 여기가 많이 안 나오네요. 여왕님이 많이 걸기 주야 잡지. 그러니까 안 걸리도 할 수 없고 이제 내일 보지 봐야 돼. 바다가 다시 거칠어집니다. 그만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향할 시간이네요. 비록 오늘 수확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두 딸들에게는 더없이 값진 날입니다. 녹록지 않았던 아버지의 60년 어부 인생을 조금이나마 경험했기 때문이죠. 명탕을 끓여서 명탕 끓이고 구워갖고 아버지랑 만나게 먹자. 아버지가 몇십 년을 여기 고기를 잡고 뿌리를 내주고 이렇게 사셨는데 이제 건강하실 때까지는 아버지가 이제 이거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옆에서 도와드리는 게 최선이죠. 딸들은 내일도 모레도 아버지와 함께 하겠지요. 아버님 언제까지 어부하실 거예요? 이제 죽도록까지는 이거 서면서 이거 버려먹어야지 고기 잡아서. 고기 잡는 게 좋으세요? 아, 그래서 이제 시간 가지 모르고 시간 빨리 가보고 좋지. 네, 네. 아버지 네. 이거 잡아 되겠어요? 아, 먹기도 문득 80평생을 돌아보니 좋네요. 역시 가거도는 가히 사람이 살만한 섬입니다.